배워 초 이런 식으로 참 이거 지문 검색을 해가지고 다시 그냥 잡아버려가지고. 어디 가셨나?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로? 봄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면은 진짜 전국적으로 거의 여름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이 타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혹시 유튜브용이냐 물어보길래 그렇다 그랬더니 유튜브 채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채널명을 알려줬죠. 인사이드 코리아 검색해서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까지 해주는 센스. 막간을 이용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공유경제니 4차 산업이니 왜 하필 택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지. 공유경제 4차 산업 하면서 택시를 건드리는 거는 김밥천국 앞에서 계속해서 푸드트럭을 정당화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3,000원 더 받는 웨이고 콜비도 안 받겠다는 우버 자기넨 절대 택시가 아니며 새로운 운송 시스템이다 하는 타다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보겠습니다. 흑비야 흑비 황사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어디로 모실까요? 안녕하세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쟤 가만네. 어제 황사하고 흑비로 인해서 세차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봐서 만약에 많으면 동네 자동세차를 맡게 됐어. 아이스 라떼 한 잔. 저녁 보낸 기억이 있나요? 꽃내음 가득한 들려온 너에서 쏟아지는 이를 맞아 기억이. 라떼 한잔 하시죠. 셀프 세차는 포기하고 가까운 세차장에 들려서 그냥 자동 세차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네요. 여기 세차장도 밀려 있나 본데. 이곳 세차장은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이제 셀프 세차처럼 처음에 고압수로 해주고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는 홍건을 쏴주고요. 자동 세차기 안에 들어갔는데 차가 움직이는 방식이 아닌 세차기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세차기가 청소를 하는 거고. 수화기를 여기다 달았더니 무릎팍을 계속 쳐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이 부분 때문에 위치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올지 장소를 찾은 것 같네요. 한번 달아볼까요? 괜찮네요. 위치가 전체적으로 위치도 좋고 문을 닫아와야죠. 간섭이 전혀 없네요. 괜찮은데요? 딱이네. 딱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다른 간섭 없고 표지가 있고 따라오지만 알아보기 쉽죠. 됐습니다. 이 정도 깔끔한 택시면은 기본료 6,000원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혹시